그런가 하면은 이제 서른을 처음 만나신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분이 서른이나 됐어요. 마음속에서는 늘 소녀 같았거든요. 태연님 예, 몇 달 안 되셨죠? 아, 예. 최근에 생일이 지났어요. 느낌이라는 게 어떤 미세일까요? 글쎄요, 제가 감히 선배님 앞에서 네, 뭐 서른의 소감이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네. 네, 열심히 앞으로 노래를 더 하기 위해서 몸 관리를 해야 되겠다 네, 그런 생각 많이 느꼈고 확실히 이제 소녀시대 때 춤출 때랑은 또 다르니까 느낌이 다르죠. 네, 좀 더 이제 뭐 목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고 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엄살인 것 같고 저는 진짜 모르기 시작하는 게 서른이거든요. 아, 네. 오히려 20대 초중반 10대 20대의 목소리보다 네. 원래 이때부터 이제 진짜 이게 우러난 창법이라던가 뭔가 아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게 이분들 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. 진짜 요즘 나오는 노래들 보면 좀 이제부터구나 하는 생각도 되게 들더라고요. 태연 씨는 진짜 요즘 최고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전 사실 요즘 조금 혼란스럽기도 해요. 왜요? 이제 이게 맞는 건가? 뭐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그런 것들도 좀 느껴지고 네.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걸까? 과연 정답이 뭘까?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네. 용기가 네. 생기네요. 네, 우리 또 다른 방식의 서른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 장범주님. 아니 아이들이 왜 이렇게 예뻐요? 요즘에 육아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계시잖아요. 네네네. 아빠로서 맞는 서른, 뭐 장범준의 서른은 어떤 느낌일까요? 저한테 서른은 뭔가 이게 전 가수니까요. 음악적으로 내가 음악을 정말 하고 싶은 거였구나라는 거는. 육아와 그리고 상근 이렇게 복무 활동 속에서 네. 많은 걸 깨닫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제가 진짜 음악을 하고 싶다는 걸 딱 깨닫는 시점이 된 것만 같은 그런 나이대예요. 지금 31살 되니까 옛날에는 공연을 분명히 제가 좋아하는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해야 하는 일이라서 지금 하는 건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능을 많이 나가고 특히 그 라스가 끝나고 난 그날 저녁에는 정말 공연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. 그 속에서 제가 깨달았어요. 제가 확실히 지금 31살 음악을 공연을 지금 하고 싶은 시점이구나. 네. 그렇지 뭔가 이제 알 것 같고 네, 그냥 자아 정체성을 깨달은 거죠 지금 네. 정확히 사춘기는 아니시 아니 사춘기는 고등학교 때 좀 있었죠. 네, 음악이 부부인 것 같은 두 분인 것 같은데요.